이거 방송 제목 되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게 그 모서리가 있는 쪽 그 물건들 위에는 다 그 먼지들을 이제 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잡아주느라 했고요. 자,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화이트 밸런스 한 이 정도? 오늘 이 정도로 한 잡고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분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사 속에서 11월이 좀 어땠는가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이게 꼭 뭐 이제 그 연예계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그 꼭 이게 연예계를 중심으로 뭔가 11월이 좀 뭔가 불길했어요. 그 우리가 막 그 11월 괴담이라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11월 괴담이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 바로 오늘 제가 한번 그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에서 그 비롯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 11월 괴담이 역사 속에서도 과연 존재를 했는지 일단은 왜 내가 이 비디오 장치를 켜지? 지우고 이거 자, 첫 번째 얘기할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의 사진을 좀 걸어놓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11월의 괴담 과연 그 이제 매년 11월만 되면요 사회에서 특히 이제 뭐 유명인들 연예계 이런 데를 중심으로 뭐 사건 사고가 좀 존재한다는 뭐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뭐 좀 전설이 그 약간 그런 전설이 좀 약간 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좀 11월에 마가 꼈다 11월에 마가 꼈다 뭐 이런 그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이슈가 된 거는 그 21세기예요. 왜냐면 그 21세기에 본격적으로 건 이슈가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 천국에 그 1980년대부터 이미 소문은 났어요. 1980년대부터 소문은 이미 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가 더 발달한 21세기에는요 이 괴담이 좀 그 정설로 정착이라도 됐는지 11월만 되면 어김없이 관련된 소식들이 약간 좀 뭔가 좀 불길해. 물론 11월이 뭐 1년 12달 중에 특별하게 뭐 불길한 달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근거 정확한 뭔가 고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그리고 사실 11월에 길일도 있어요. 11월에 길일 당연히 있지. 길일이라고 뭐냐 11월에 그 뭐냐 11월에 결혼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도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날 내가 그날 이번 11일에 까먹고 있다가 지금 뭐냐 까먹고 있다가 이제 생각나서 아 결혼식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한 전설의 이면에는
좀 뭔가 겨울철이 11월이 되면요. 사실 이제 신문 중에 특히 스포츠 신문에는요. 스포츠 소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스포츠 연예계 소식이 같이 그 떠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 신문의 양대 기사거리였던 그 KBO 리그하고 K리그가 끝나요. 딱그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그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끝나요. 그 뭐냐 KBO 리그 같은 경우는 KBO 리그나 뭐 메이저 리그 이런 데는 뭐 한국 시리즈, 월드 시리즈가 끝나는 시점이 딱 11월 초이고, 그리고 K리그 같은 경우는 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죠.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는데, 그, 뭐냐, 그것도 11월이 끝나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스포츠 소식에서 항상, 뭐냐, 여름 시즌에는, 여름 스포츠가 있는 시즌에는,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 다음에 첫 번째 소식은 항상 야구였거든요. 항상 야구였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안면을 장식하는 기사들이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겨울 스포츠가 있긴 하죠. 겨울 구기 종목도 있어요. 실내 스포츠.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KBL이나 V리그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모자라요. 아무래도 리그의 규모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관심도도 그렇고,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그 KBO 리그 그 FA 관련 기사를 좀 쓰기는 했는데,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 이런 쪽은 겨울에도 뭔가 소식거리가 있어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 겨울에도 뭐 FA 소식, 골든글러브 시상식 뭐 이런 거다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연예계를 중심으로 연말을 대비해서 결산을 하는 소재들이 많아요. 실제로 영화 쪽에서도 대종상 시상식이나 청룡영화제 이런 게 주로 11월에 열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12월이면 솔직히 그래도 다시 뉴스거리가 많아져요. 12월은 각종 분야에서 시상식 시즌이야. 아프리카 TV도 12월에 시상식 하죠.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뭔가 시상식에 대한 뭔가 건덕지가 없네. 그래서 그 12월이 되기 전까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 주로 뭐 유명인들의 치부 이런 거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꼭 이게 안 좋은 일들이 11월에 다 일어난다기보다는요, 11월에 안 좋은 얘기들, 좀 뭔가 숨겨왔던 얘기들이, 숨겨왔던 나의 그런 얘기들을 다 11월에 까발린다는 거죠. 게다가 국정감사 막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 제가 군수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군수통합지도 방문이 후반기 군수통합지도 방문이 11월에 있어요. 그때 졸라게 까거든. 이럴 때 높으신 분들의 치부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시기야. 그래서 일부러 방송에서 여러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는 그런 뭐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작년 11월에 터졌어요. 작년 11월 난리 났잖아. 작년 11월은 도대체 그런 연예계의 소식들을 다 파묻을 수 있는 그런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아주 참이 연예계의 그런 각종 그런 엑스파일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을 아주 그냥 끄집어내줬지.
참 그때 정치가 그렇게 재밌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실 좀 뭔가 좀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시사적인 얘기 이제 잘안 해요. 그렇구요. 이거를요, 뭐, 언론학부, 아니면 뭐, 신문방송학과, 뭐, 이런 학과들의 그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매체의 시공간적 한정성하고, 그리고 게이트키퍼들이 있어. 이런 조합이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요, 그놈의 정경유착이 좀 심해. 정경유착이 심해가지고 정치와 관련된 비리를 덮으려고 연예계의 그 소식들, 뭔가 엑스파일처럼 숨겨져 있던 소식들을 그냥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 2011년이었나요? 그 서태지 씨하고 그 이지아 씨의 그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건은 11월은 아니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모바일 우측 상단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2011년의 경우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의 그 스캔들이 아마 그때 한 여름에 터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학부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뭐냐 그때 아마 현대 서양사 수업 시간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이제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하고 이제 옆에서 같이 수업 듣는데 근데 이제 내가 노트북 켜놓고 그때 트위터를 켜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위터에 갑자기 오 서태지 이자에 뭐 이런 그 태그가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해가지고 근데 수업 중에 막 애들도 웅성웅성한 거야. 그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그 아이유가 부릅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때 2011년에 그 노래가 있었죠. 나만 몰랐던 이야기. 하여간 뭐 그런 스캔들 막 터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김없이 BBK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런 정경유착이 심해가지고 정치 뭔가 비리가 뭔가 드러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사람들이 사건 사고, 특히 연예계 소식. 왜냐면 일반적인 뭐 사건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산 1호 터널에서 뭐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쳐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 소식이 임팩트가 크겠어요. 아니면 뭐 뭐냐 A급 가수가 어떤 영화 배우하고 열애설 터지는 게뭐더 임팩트가 크겠어요. 열애설이 더 크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이제 11월이 물 숫자, 이 수의 기운을 띠는 그 겨울이 시작된 약간 변화의 시점이에요. 11월은 실제로 군대에서도 그 11월부터가 그 기상 시간이 그 30분 늦춰지잖아요. 군대 기상 시각이 뭐냐, 원래 평일이 아침 6시인데 그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 평일 기상시각이 6시 30분이에요. 겨울엔 6시 30분에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휴일은 똑같이 7시. 하여간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불화자, 이 불화의 기운을 띠는 연예인하고 뭔가 상극이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사고가 많이 터진다 하고 뭔가 음양오행으로 입각을 해가지고 역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물론은 요즘은 뭐 겨울에도 겨울 스포츠 종목들이 약간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뭐 농구도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농구 중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겨울에도 해외는 축구를 하죠. 해외 축구.
그 유럽은요, 해외 축구가 8월 말에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난단 말이야. 그건 사실 그 이제 해외의 그 교육 제도들이 보통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에 여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외 스포츠들 그리고 e스포츠 또 국제 대회 등등 각종 소식이 많아요. 소식들이 많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실 요즘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니까 딱 고소할 거야. 다 해버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11월 그 괴담과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줄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도 뭐 11월에는 매년 뭐 무조건 뭐 하나 터진다. 그게 좀 정설이에요. 지금도 11월에 뭔가 흉사가 생기면요. 뭐 11월 괴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크고 일반인들한테도 파급 영향이 커요. 물론 우연의 일치를 뭔가 11월 괴담이라는 흥미 위주로만 포장을 하고 흥미 있고 자극적인 뉴스들만 보내는 그런 언론도 사실 문제기는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저지른 뭐 범법 행위의 부도덕성, 사회적 의미나 파장, 경각심을 간과하게 되는 게더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BJ들의 그런 소식 이런 것도 맨날 그 자극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띄워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좀, 무명의 BJ가 그때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에 어떤 그 무명의 BJ가 그 자살을 했어. 그거를 대도서관님이 시상식에서 좀그 묻혀서 지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일침을 놨거든요. 그러고 1년 뒤에 대도님은 아프리카 TV를 떠났어요. 어쨌든 그런 경각심뿐만 아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뭐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조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 11월이 불길한 달로 취급되는 이유 중 하나는 11월에는 수능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 국민의 그 관심, 뭔가 가정에서의 그 관심도 약간 그런 입시에 딱 쏠리기 딱 좋을 때야. 그래가지고 뭔가 불길한 얘기들, 뭔가 그 고3 수험생들은요, 11월쯤이 되면 뭔가 자기한테 뭔가 그 공이 하나 날라와도 막 되게 막 불안해할 때야. 뭔가 막그 길거리에서 막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아난 이것 때문에 막 다쳐가지고 나 시험 보러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가수 그 양파 이은진 씨 있잖아요. 이은진 씨도 그 수능 시험 볼때그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시험을 포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좀 뭔가 그런 불길한 시즌이 다 11월에 있어요. 11월이 막뭐 유독 그 정상회의 했던 적도 몇번 있고 뭐 국제대회 이런 것도 뭔가 11월 12월 이럴 때 많아. 뭐 아시안게임이나 뭐 프리미어 10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11월이 아무래도 그런 입시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유독 막그 불길한 달로 좀 취급이 돼요. 수능뿐만 아니고 뭐 특목고 입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 학년말고사가 다 11월에 있어요. 그 중3하고 고3이 학년말고사를 12월에 치르지 않고 11월에 치르는 이유는 입시를 위한 성적 처리 때문에 그 중3하고 고3은 학년말고사를 한달 일찍 봐요. 학년말고사 조금 일찍 보게 돼 있어요. 졸업고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이제 그러면 도대체 11월에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약간 좀 제가 약간 센 소식들을 위주로 한번 좀 모아봤어요. 그센 소식들을 위주로 이제 모아봤는데, 제목을 살짝 좀더 세게 바꿔봐야지. 역사 속 11월 괴담. 흉사. 11월 괴담? 이런 거. 자, 그래서, 1755년 11월 1일, 11월, 제가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1일, 12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연 그 날짜별로 몇 년에 어떤 약간 사고가 있었나. 뭔가 좀 흉한 소식? 사고? 이런 걸 약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 1755년에는요,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해요. 뭔가 자연재해로 시작하지. 1922년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고요. 그리고 1925년에는 바로 이분. 1925년에는 바로 이분. 1925년 11월 1일.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 박은식 의사가 노환으로 타계를 해요.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분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도 한데, 황성신문 주필이기도 했고요. 을사늑약을 못 막았던 보수 유림들을 질타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구한 말에는 약간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 한일 병합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독립운동가로 노선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근데 몇달못 했어요. 1925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 잠깐 대통령을 맡았지만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고 얼마 안 가서 타계를 했죠. 자, 11월 1일부터 아주 뭔가 불길한 이런 소식들. 찾아보면 이런 불길한 소식들 많아요. 좀 그런 것만 약간 좀 모아봤어요. 자, 그리고 1952년 11월 1일에는요,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952년, 우리 이제 남자들한테는 딱히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죠. 육군 훈련소가 창설된 날이 1952년 11월 1일이에요. 네, 뉴다님 고마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11월 괴담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소식들은 이제 1980년대로 가요. 1987년 11월 1일에는 가수 유재하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자, 그때 유재하 씨는 앨범을 쫙그 녹음을 해놓고 거의 딱그 데뷔 거의 데뷔 수순이었는데, 그때 교통사고 딱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유재하 씨는 그래서 앨범이 한 장밖에 없어요. 1987년 11월 1일, 그래서 유재하 씨는 앨범이 하나밖에 없고요. 1990년 11월 1일에는 가수 김현식 씨가 간경변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약간 이제 연예계가 11월 괴담이다 하면 약간 좀 경력이 좀 있는 가수들이 11월 하면 생각나는 선배 가수가 있다면 고 김현식 씨를 그렇게 이제 꼽죠. 그리고 2007년 11월 1일에는 MBC 게임즈 채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노토리우스당 사건에 대해서 그런 징계가 발표됐는데, 온라인 게임의 최고의 흑역사예요. 대규모 운영진 개입이 있었던 사건. 그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럼 11월 2일에는 어떤 괴담이 있었을까? 어떤 그런 괴담스러운 소식들이 있었을까? 역사 속에서. 일단 11월 2일은요, 종교적으로도 슬픈 영혼들을 기르는 날이에요. 11월 2일은 가톨릭 위령의 날이에요. 11월이 원래 그 가톨릭에서 위령성월로 지내거든요. 일단 그것부터가 일단 연결이 돼 있어. 서기 946년 11월 2일에는요, 백두산이 폭발해요. 그 흔히 발해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자연재해다, 백두산이 터져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백두산이 그 분화한 그 사건은 사실 좀 시기가 약간 좀 애매해요. 시기가 조금 애매해. 근데 이 946년이면 사실 고려가 그 삼한을 통일하고 얼마 안 지난 때거든요. 936년에 통일하니까. 잠깐만. 왜 하디슈가 왜 금방 이렇게 밀려버리지? 어쨌든 그런데 그 백두산이 빵 터져. 그리고 1930년 바로 이분이 죽죠. 그 지질학자 중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이 사람이 있어. 알프레드 베게너. 판 구조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이판 구조론을 주장한 알프레드 베게너가 그 이제 지각은 멘틀 위에 둥둥 떠서 그 대륙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학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증거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베게너는 그린란드를 탐험을 떠나요. 근데 그 탐험을 떠났다가 죽었어. 안타깝죠? 탐험을 떠났다가 죽었어. 그리고 1995년 11월 2일에는 지존파 일당 6명이 죽어요. 그리고 2016년 11월 2일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염소들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 염소의 저주가 깨진 날이죠.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하면서 자, 그렇고 11월 3일. 자, 11월 3일로 가볼게요. 11월 3일에는요, 1839년에 중국 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요.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제 아편 전쟁이 도화선이 붙어요. 아예, 아편 전쟁 맞네. 1839년이면. 제1차 아편전쟁의 도화선, 광동에서 무력 충돌, 그, 인칙서가, 그, 아편을 다그 바다에다 묻어버리죠. 1918년에는요, 킬 군항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독일의 11월 혁명이 일어나요. 이 독일 11월 혁명으로 인해서, 그, 독일은, 독일 제2제국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퇴위를 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잘못했는데, 그리고 11월 3일은요, 이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초대 총독이었던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나중에 일본 총리까지 지냈던 놈이거든요. 근데 요 놈이 죽는 날이에요. 그 일제강점기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1919년 11월 3일에 죽어요. 11월 3일에 죽고요. 그리고 1929년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1982년에는 영국 역사학자 E.H. 카가 죽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그 역사란 무엇인가야? 그 유명한 그 E.H. 카가 그날 죽어요. 그리고 2016년 11월 3일에는요,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가 된 날이에요. 바로 요날. 2016년 11월 3일에는 바로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날. 그리고 자, 11월 4일에는 독일의 그 작곡가였던 펠릭스 멘데스존이 죽어요. 자, 펠릭스 멘데스존 하면 그 우리가 그 결혼식 가면 항상 그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죠.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 관현악곡이 있어요. 그 관현악곡의 일부가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결혼 그 시작을 축하를 해주는 그 신랑과 신부의 행진곡이에요. 그랬잖아.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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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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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 곡이 바로 요 곡이에요. 그 펠릭스 멘데스존이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바그너라는 작곡가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바그너는 사실 그 멘데스존은 약간 좀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약간 비난하는데, 그 바그너 같은 경우는 그 바그너는 바로 신부 입장곡을 작곡을 했죠. 빰빰빠밤 빰빰빠밤 이거. 아, 물론 이제 부부 동반 입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5일로 가볼게요. 11월 5일에는 1974년에 북한이 제1땅굴을 파놓은 거를 발견한 날이야. 이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발견한 그 11월 5일, 엄청나게 불길한 날이지, 1974년에. 그리고 2016년 11월 5일, 최순실로 인하여 국민들이 분노해서 길거리로 나온 날, 첫날이에요. 사실상의 첫날. 11월 6일, 1506년 11월 6일에는 조선 연산군이 죽어요. 그리고 1600년, 임진왜란 참전 장수였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11월 6일에 죽어요. 근데 그 원래 고니시 유키나가는 1600년 11월 6일에 죽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철수한 다음에 일본이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바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고니시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 편을 들었어. 그를 이제 그 모시다가 이제 잡혀서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고니시는요,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자살, 그 보통 일본 그 사무라이들은 뭔가 굴욕적인 상황이 오면 칼을 이렇게 푹 찌르고 할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니시는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할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톨릭에서는 그 자살을 하면요, 장례 미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리상으로 자살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면, 장례 미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야. 뭐, 사도의제 이런 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고해 성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거절을 당했대요. 사형 당하기 전에. 그리고 1893년에는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그리고 백조의 호수 등을 작곡한 그 작곡가 죽어요. 1917년 11월 6일은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 10월 혁명, 율리우스 달력 10월이에요. 그 혁명이 발발하고요. 2010년 11월 6일에는요. 달빛 요정 역전 말로움런으로 그 유명한 가수 이진원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참, 모르겠어. 제가 이런 약간 역사 속에서 이런 괴담 찾는 거, 사실 이런 게좀 약간 주특기긴 해요. 11월 7일. 자, 11월 7일에도 뭔가 죽은 걸로 시작해요. 1173년 11월 7일, 고려의 의종이 이의미미라는 무신에 의해서 피살된 날이에요. 경주에서 피살돼요. 개경에서 피살된 것도 아니고 거제도로 유배를 갔다가 경주에서 피살이 돼요. 그리고 1856년 11월 7일 추사체로 유명한 서예가 김정희가 이날 작고를 해요. 그리고 1901년 11월 7일 청나라 관료 이홍장이 죽고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 자, 그리고 이제 11월 8일에 약간 그런 흉사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11월 8일에는요, 프랑스의 사자왕으로 유명한 루이 8세가 1226년에 죽어요. 그리고 1923년 아돌프 히틀러가 맥주홀에서, 왜 하필 맥주홀에서 폭동을 일으켰을까? 진압당했지만. 그리고 1939년에는 게오르크 엘저라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2014년에는 코롱그룹 제2대 회장인 이동찬 회장이 죽었고, 방송인 노홍철 씨가 음주 단속에 걸렸죠. 그래서 각종 방송을 다 하차를 했지. 자, 그럼 이제 11월 9일로 가볼게요. 11월 9일은 이거는 흉사는 아니다. 그래서 뺄게요. 1630년 임진왜란 참전장수 도도 다카토라가 죽었는데, 이 도도 다카토라는 얼마나 그 팔자가 불쌍한 거냐면요, 해군 사령관이었어요. 해군 총사여가지고 전투를 할 때마다 이순신을 만난 거야. 이순신 만나서 맨날 져. 맨날 지니까 도도 다카토라가 조선 전선에서 딱한번 이겨요. 그한번 이기는 게 이순신이 출동 명령 이런 거 이거 위계다 해가지고 오히려 선조가 낚여가지고 이순신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원균이 출동을 했는데 칠천량에서 도도 다카토라가 원균을 격파를 해버려요. 그게 유일한 1승이야. 나중에 명량대전에서는 도도 다카토라는 이순신 장군한테 화살까지 맞고 퇴각해요. 자, 그리고 1938년 11월 9일에는 나치가 크리스탈라흐트를 조직을 해요. 유대인을 타도하는 군사 행동을 시작한 날. 유대인 학살에서 비롯이 돼요. 그리고 1970년 이 사람이 죽어요. 1970년 11월 9일에는 바로 프랑스 대통령인 샤를 드 골이 죽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그 프랑스를 지휘했던 영웅이죠. 드골 대통령이 죽고, 그리고 2000년 11월 9일, 11월 9일이 흉한 날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000년의 사건이에요. 2000년에는 댄스 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지금의 신논현역 사거리, 옛날에는 교보타워 사거리로 불렀죠.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하고 충돌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치명적으로 났죠. 근데 이때 뼈가 으스러졌는데 그 후송 과정에서 행인이 그 그를 인도로 옮길 때 잘못 건드려가지고 부러진 뼈가 강원래 씨의 신경을 그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그 상태는 현재 그 강원래 씨의 그 뼈가 그 신경을 눌려가지고 그래서 강원래 씨가 지금 하반신을 그 움직일 수가 없는 거래요. 그 나중에 이게 그 KBS의 그 교양 프로그램인 스펀지에 나왔는데요. 그 척추나 경추를 다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119 구조대원 이런 사람이 올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구급 상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11월 9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뼈의 중추신경이 눌리는 바람에 강원래 씨가 지금까지 하반신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지금 공개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2009년 11월 9일은 키가 작은 남자들한테 괴담스러운 날이에요. 바로 KBS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미녀들의 수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여대생 이도경 씨가 제 키가 170cm라서 180cm 이상의 남자를 원해요. 그 사람 이상형이에요. 키는 경쟁력이잖아요. 저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했다가 저를 포함한 키 작은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처먹고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테러를 당했죠. 이후 미녀들의 수다는 그 제작진 대거 교체 징계 그리고 시청률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폐지가 됐죠. 이 사진 있어요. 잠깐만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그 루저의 난이라고 있죠. 이거 이날이죠. 참고로 저는 이날, 저는 이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미수다를 잘 안 봤거든요. 저는 미수다를 잘 안 본 이유가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TV를 TV를 뭔가 잘 그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거를요, 이거를 나중에 그 좀 더 화가 났던 이유는요, 그때 소대장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승훈이 너도 루저잖아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아 진짜 내가 진짜 이 새끼를 간부라서 때릴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속으로 그랬어. 진짜 맘 같아서는 막 아 행정반이라서 내가 총을 안 갖고 있었구나 개머리판으로 확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 소대장 그 사람도 사실 근데 그 이도경씨의 말에 따르면 사실 소대장도 루저였어요. 나하고 별로 키 차이도 안 났던 사람이 무슨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루저 그 망언 때문에 그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11월 9일 또 2015년에는 방송인 에이미씨가 마약을 매수해서 논란이 된 날이죠. 그래서 지금은
강제 출국 당했죠. 자, 그리고 11월 10일. 11월 10일에 그런 괴담은, 2009년 11월 10일, 북한의 도발 행위로 대청해전이 발생했죠. 북한의 도발. 그리고 2013년 11월 10일, 이수근 씨하고 배성우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시청자들이 있는데 채팅을 잘안 하시네. 이후 안승호 씨, 이선호 씨, 이민호 씨, 양세형 씨 등이 추가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배성우 씨는 탁재훈 씨의 본명이고, 안승호 씨는 토니안 씨의 본명이고, 이선호 씨는 신화 앤디 씨의 본명이고, 이민호 씨는 방송인 붐 씨의 본명이죠. 1999. 자, 그런 사건 사고들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11월 11일의 역사 속그 해괴한 소식들. 1894년에는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왕창 깨진 날이에요. 그 공주 우금치 가면 그 이제 그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1977년 11월 11일에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요 사건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어디 같아요? 이게 1977년 사진이거든요. 그 전라북도 익산시 일의역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그 당시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익산은 그 일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어요. 그 당시에 익산은 일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문제는 이때의 익산은요, 군산보다 그런 그 개발이 덜 돼가지고, 군산은 약간 항구라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때 그 익산에 일의의 그 공연을 왔던 그 하춘화 씨하고 이주일 씨가 있었는데, 이때 이주일 씨가 하춘화 씨를 보호하다가 오히려 하춘화 씨는 멀쩡하고 이주일 씨가 엄청 다쳤어. 근데 일의에 그런 응급 병원이 없어가지고 군산까지 후송해서 치료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요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요 근방이 그냥 빵 터졌는데, 이때 그 화물 열차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어요. 원래 그 탄약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요, 그 폭발물은요, 탄약은요, 뇌관하고 조립한 상태에서 운송을 하면 안 돼요. 탄호송에 있어서. 제가 탄약대대에 있어봐서 그건 아는데, 탄호송할 때요, 그러니까 그 뇌관하고 분리시켜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폭발한 열차 안에는 뇌관이 조립된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이 당, 그, 그런 위험물을 실은 열차는 한 역에 40분 이상 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뭐 뇌물 챙기겠다고 40분 이상 정차를 했었고, 또 거기에 또 열차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화기를 갖고 들어갔어요. 인재였죠. 그래가지고 일의역은 저만치 폭발을 했고요. 현재 그 일의역은 이제 위치를 옮겼어요. 위치를 옮겨가지고 현재의 그 익산역으로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예. 현재 익산역을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11일 G20이 서울에서 열리는 바람에 원래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주 늦춰졌죠. 고3들한테 엄청나게 그 해괴한 날이었지. 자,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가수 이예진 씨의 누드 사진이 유포가 됐죠. 이예진 씨는
그 에일리 씨의 본명 한국 이름이죠. 아, 네,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고요. 그리고 조만간 좀제 직업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직업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번 주 주제는 하도 그 11월에 그런 그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연예계를 중심으로 사회 소식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사회면, 연예면 이런 거에 그 많이 그 나오는 그 11월의 괴담들. 이게 과연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 이거를 좀 찾아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리역 폭발 사고. 그렇고 11월 12일에는요, 비행기 사고가 있어요. 1996년 11월 12일, 인도 뉴델리 상공에서 공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요. 당연히 다 죽었겠죠. 2001년은 아메리카 에어라인 587편이 추락을 했어요. 9.11 테러하고는 별개예요. 그리고 2010년 11월 12일에는 그 포항 요양원이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양원이면 그 쉽게 대피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사가 됐고요. 2015년 11월 12일에는 코미디언 출신의 방송인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를 호소를 하면서 갑자기 방송에서 다 차렸어. 그리고 2016년 11월의 괴담 때는요, 전부 다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최순실. 2016년 11월 3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가 되면서 11월 12일에 민중 총궐기가 열렸어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 기억나죠? 작년 이맘때지. 11월 13일에는요, 1834년 11월 13일, 조선의 순조가 붕어예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에는요, 바로 노동운동계의 그 뭔가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씨가 분신 자살을 한 날이죠. 그 청계천의 평화시장 가면 그 흉상이 있어요. 이분의 흉상이 있어요. 이분이 분신 자살한 날이에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그리고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친필로 편지를 써서 그 전달을 했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어요. 아, 잘생겼어요? 아름다운 청년이잖아, 이분. 영화 제목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있잖아요. 그 홍경인 씨가 그 전태일 그 주연 맡았던. 저는 그 영화를 중3 사회 시간에 봤었어요. 사회 선생님이 보여줬어, 영화를. 그리고 2001년 11월 13일에는요, 배우 황수정 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됐어요. 아, 야구선수 같이 생겼어요? 그렇고, 2005년 11월 13일에는 프로레슬러 에디 게레로가 죽었고요. 그리고 1942년 11월 13일에는요, 미국의 경순환함 USS 준호가 격침이 됐는데, 여기서 복무하던 썰리번 5형제가 모두 전사예요. 끔찍하죠? 5형제가 같은 함선에서 복무를 하다가 격침돼서 다 전사해. 그리고 2015년 11월 13일에는 프랑스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 14일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14일에는요, 서기 565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어요. 그 로마 법 대, 로마 그 법전을 완성을 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어요. 그리고 1908년에는 청나라 황제 광사제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 황제 영화 거기에 나오는 그 푸이. 푸이는 나중에 그 만주국 그 왕도 되죠. 2016년 11월 14일에는요 들국화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조덕환 씨가 암투병 하다가 이제 타계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15일로 넘어갈게요. 네, 농구가 좋은 소녀님. 네, 고마워요. 11월 15일에는요 1544년 음력에는 조선 중종이 붕어를 해요. 그리고 1630년엔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죽고 1908년에는 청나라의 마지막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서태후가 죽어요. 서태후가 이날 죽고 그리고 2001년 11월 15일 가수 박재상씨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가 됐죠. 박재상씨, 싸이 본명이죠. 근데 박재상씨는 이때 그 대마초 그 체포가 되면서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신인상이, 남자 신인상이 유력한 분이었거든, 박재상씨가. 원래 그 신인상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 근데 이때 그 대마초 때문에 체포가 되는 바람에 남자 신인상이 전부 다 성시경씨한테 넘어갔어요. 공교롭게도 박재상씨하고 성시경씨는 세화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그렇구요. 2002년에는요 11월 15일에 바로 손기정 옹이 이때 사망을 해요. 바로 여기에 그 금메달 자리에 서 있는 분이죠. 손기정 옹이 2002년 11월 15일. 그래도 월드컵은 보고 돌아가셨어. 이주일 씨처럼 월드컵은 보고 가셨어요. 손기정 체육공원이 저기 그 중구에 있죠. 서울역 근처에 손기정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6일로 넘어갈게요. 11월 16일 1952년엔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아주 끔찍한 날이죠. 제 직업은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직업 스펙이 또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014년 11월 16일에는 배우 김자옥씨가 피암으로 떠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11월 17일로 넘어가면요 1558년 11월 17일에는요 바로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 불리는 이 메리 1세가 죽어요. 이 메리 1세는 원래 그 헨리 8세의 딸이죠. 헨리 8세의 딸인데 헨리 8세가 원래 헨리 8세는 그 뭐냐 가톨릭하고 결별하고 그 영국의 그 성공회를 그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 재혼하려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계속 처음 낳았던 사람이 바로 이 메리 1세 피해 여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낳았던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낳았던 사람이 그 에드워드 6세인데 그래서 에드워드 6세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 그리고 이 피해 여왕 메리는 엄청난 숙청을 단행을 하고 가톨릭으로 회귀하려고 했으나 그 이 메리 1세는요 스페인의 그 펠리페 2세하고 결혼을 해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금슬이 좀 딱히 좋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아기를 못 가졌고, 그리고 이 메리 1세가